반갑습니다. 저희 하모니카 교본 시리즈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영상과 하모니카를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책과 영상을 공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곡의 흐름, 그리고 제가 피아노를 쳐드리고 그리고 저와 같이 하모니카를 불러보는 이세 가지 패턴으로 다른 연주곡들도 저의 이런 패턴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강의를 통해서 보다 재미있고 하모니카에 대한 체계를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은요, 중급자 하모니카 교본 24페이지에 있는 바닷가에서라는 옛 동요를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작곡자 이계석이라는 선생님은 제가 국민학교 때 좋아했던 귀뚜라미 노래잔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생각이 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했던 선생님입니다. 바닷가에서 박자의 빠르기는 60에서 65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 박에 놓고 하시고요. 실전에서는 80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80, 메트로놈 80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입니다. 자, 8분의 6박자입니다. 8분의 6박자는 한 박자를 두 박으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반 박자를 한 박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피아노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하모니카는 A 키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모니카를 잘 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작곡자가 적어 놓은 가사의 전달을 잘 파악하시면 하모니카를 잘불수 있습니다. 자, 후타 베이스가 나왔네요. 베이스, 후타 베이스 또는 뒷구민 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 마디의 이음줄 티싱글로 먼저 박에 맞춰서 이 박자에 맞춰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의 앞서 강좌의 베이스에 관련된 주법을 보셨다면 T싱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줄까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호흡 비브라토 유의. 하하하하하하. 호흡 비브라토. 그리고 선율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베이스를 주법은 우리 선율이 우선적으로 선율이 먼저 흐르고 호흡의 실타래를 놓치지 마라.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까지 시작. 멀리 호흡 비브라토. 자연스럽게 털어준다 했죠. 자, 그 다음에 갈매기. 자, 점선에서 유의하십시오. 점으로 내려갈 때 자칫 잘못하면 불협화음이 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기가 쉽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다음에 가물거리네. 그렇죠. 그다음에 물결. 지금 베이스는 어떤 베이스? 후타 베이스 또는 뒷구멍 베이스. 자, 이런 소리 정확하게. 잘못하면 소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소리 납니다. 중간에 어떤 음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죠. 자, 호흡으로 정확하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 곡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분의 6박자는 한 박을 두 박으로 본다. 그렇다면 반박자는 한 박으로 본다. 아시겠죠? 메트로놈은 여러분들이 잘 불게 되시면 80에 놓고 보십시오. 알겠죠? 80에 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원곡은요, 플랫이 하나 붙었죠? 플랫이 하나 붙었기 때문에 바장조, 즉 F 메이저입니다. 원곡은 바장조라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키는 지금 A 키. 여러분들은 A 키로 이동 도법으로 악보를 보기 때문에 A 키를 사용해서 이 곡을 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하모니카는 어떻게 본다? 이동 도법이다, 고정 도법이다. 지금 이 바닷가에서는 고정 도법으로 나와 있는 숫자부를 보고 A키를 선택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셋, 같이 봅시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같이 영상을 듣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길이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많이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